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는 토르의 연인 제인 포스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부제입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토르와 제인이 헤어진 이유가 영화에서 분명히 설명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사랑이 토르와 제인이 아니고 발키리와 제인이라는 추측도 은근히 많아서 과연 누구의 사랑과 천둥인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작을 살펴보면 이런 추측이 더 재미가 있는데 원작에서는 발키리도 토르의 연인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 개봉을 맞이해서 토르가 사랑한 여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토르의 첫사랑은 시프일 것입니다. 토르가 어렸을 때부터 아스가르드의 왕자였기 때문에 같은 아스가르드인 시프와 금세 친구가 되어서 잘 놀았기 때문입니다. 폭풍 거인들에게 어린 시프가 납치되었을 때 토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에게 맞서 싸우면서 자신이 대신 죽을 테니 시프는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감명받은 헬라는 둘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달달함으로 토르와 시프의 관계는 연인으로 성장한 소꿉친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토르가 지구에서 활동하면서 제인 포스터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 오딘은 성장한 시프를 토르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토르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토르와 시프는 다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생각도 하지만 토르가 제인 포스터와 지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국 이뤄지지 못합니다. 토르가 제인을 잊지 못하자 한 번은 시프가 위험에 처한 제인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주어서 토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MCU에서 시프는 어렸을 때 자신을 전사로 인정하고 같이 정정당당하게 놀고 싸웠던 토르를 좋아했지만 토르가 딱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이후 MCU 시프는 할도르라는 아스가르드인과 연인이 되었으나 로렐라이에 의해 그가 죽으면서 시프가 로렐라이를 증오하게 됩니다. 원전 신화에서 시프가 토르의 부인이고 원작에서도 시프가 토르와 자주 엮이지만 아마도 MCU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프 역의 배우 제이미 알렉산더가 발키리의 부인 역으로 이번 영화에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프의 미래는 무엇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MCU에서 제인 포스터는 최고의 천문학자이지만 원작은 많이 다릅니다. 토르가 지구로 추방되었을 때 오딘은 그의 능력과 기억을 지우고 의사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정체성을 주면서 그에게 겸손함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때 도널드 밑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바로 제인 포스터인데요. 제인은 같이 일하던 도널드가 토르인 줄 모르고 도널드와 사랑에 빠지면서 토르와 사랑에 빠집니다. 도널드는 맨날 토르 촬영만 하는 제인에게 섭섭해하면서 자신이 토르라는 걸 알면 제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제인은 종종 다른 남자와도 사랑에 빠지면서 토르에게 인간의 연애사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토르가 오딘에게 제인 포스터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자 오딘은 필멸자라면서 반대하고 토르는 그럼에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오딘은 제인 포스터를 아스가르드인으로 바꿔주어서 그녀가 신부감으로 적당한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탈락하고 말았고 오딘은 이때에 대한 기억을 지우면서 제인 포스터를 히스 킨케이드라는 새로운 의사에게 보내버립니다. 토르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된 제인은 금세 키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얼마 뒤 제인 포스터가 위기에 빠지고 시프가 그녀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이때 둘이 합체가 되어서 제인 포스터가 지구에 가면 제인 포스터지만 아스가르드에 가면 시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제인은 토르에 대한 기억도 돌아와서 둘은 다시 연애를 시작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키스는 놀라게 되는데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시프와 제인은 결국 다시 분리가 되고 지구로 돌아간 제인은 키스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토르가 최후의 라그나로크 이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서 그는 키스와 이혼하고 다시 간호사가 되어서 도날드와 만납니다. 그러나 제인 포스터와의 관계는 다시 애매해지고 그렇게 제인은 혼자 지내다가 결국 새로운 토르가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의 적 인첸트리스도 사실 토르의 사랑꾼이었습니다. 인첸트리스는 초기 고전에서 토르를 마법으로 유혹하고 또 토르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방해하는 악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인 마녀 아모라는 아스가르드의 강력한 마녀 카르닐라로부터 마법을 배웠으나 오만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아모라는 그 뒤에 다양한 마법사와 마녀들을 마법으로 유혹하면서 그들에게서 마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아모라는 아스가르드인 전사 스커지를 유혹한 뒤에 토르를 유혹하고 제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실패하면서부터 인첸트리스는 토르와 어벤져스의 악당으로 다양하게 활동했습니다. 결국 90년대가 되어서야 토르는 잠시 동안이지만 인첸트리스를 꽤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딘에 의해 다시 한번 무력하게 지구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첸트리스는 토르와 결혼하고 왕이 된 토르는 왕비
우리 인첸트리스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첸트리스는 토르를 지구와 아스가르드를 지배하는 독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정신을 차린 토르가 과거로 가서 사건을 바꾸면서 둘의 사랑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인첸트리스의 여동생 로렐라이 역시 토르를 마법주문으로 유혹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인첸트리스는 질투하면서 로렐라이에게 주문을 걸었고, 로렐라이는 토르가 아니라 로키를 사랑하게 됩니다. MCU의 최후의 발키리 브룬힐드는 토르 라그나로크부터 토르의 동료나 전우처럼 나왔습니다. 약간 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닌 걸로 나왔는데요. 원작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토르가 셀레스티얼의 포스 호스트와 싸우기 직전의 고전 연재에서 중요한 설정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블 유니버스에서 오딘이 한때 토르를 지구로 보내서 기억을 잃게 만들고 그를 시그문드라는 이름의 영웅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꼬여서 오딘은 결국 시그문드를 죽여야 했고 발키리 브룬힐드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발키리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갔고, 브룬힐드는 시그문드와 그의 아내 시그니를 보호했습니다. 결국엔 시그니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분노한 오딘은 발키리 브룬힐드에게서 발키리의 능력을 빼앗고 그녀를 인간으로 만들고 기억을 잃게 만들어서 지구로 보내버립니다. 한편 임신한 시그니에게서 아들 시그루드가 나오는데, 이 시그루드 역시 사실은 오딘이 그렇게 만든 토르였습니다. 시그루드는 인간이 된 브룬힐드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브룬힐드는 시그루드가 마법에 세뇌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를 사랑하면서 말렸고, 결국 시그루드의 장례식에서 그의 뒤를 따라서 죽었습니다. 이에 감탄한 오딘은 둘을 다시 토르와 발키리로 원상복구시켜주고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키리가 토르의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뜬금없는 설정이 왜 코믹스에 있냐면, 당시 토르의 작가 로이 토마스가 니벨룽의 반지를 좋아했고 니벨룽의 반지를 마블 코믹스와 연결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원작에서 발키리는 아나벨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MCU에 기틀이 된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발키리는 토르와 사랑을 했습니다.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헬라가 발키리를 납치하자 토르는 발키리 대신에 노예가 되면서 발키리를 풀어주었고, 헬라는 토르에게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신을 임신시키라고 제안했습니다.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발키리는 양성애자로서 왕비를 새로 가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팬들은 누가 뉴 아스가르드의 왕 발키리의 왕비가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MCU에서는 과연 제인 포스터가 발키리의 새로운 왕비일 것인지, 혹은 돌아온다는 루머의 시프가 정말 왕비일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MCU 발키리가 영화 마블스에도 합류하는 만큼 그녀의 왕비가 꼭 아스가르드나 토르 관련된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토르의 최근 연인은 바로 시얼크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작가 제이슨 아론의 어벤져스 연재에서 토르와 시얼크는 어벤져스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크 셀레스티얼과 싸우면서 서로 힘도 합치고 몸과 마음도 합쳤습니다. 시얼크는 토르가 자신의 헐크로스의 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됐었지만, 토르가 진심으로 제니퍼 월터스의 면과 시얼크의 면 모두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둘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목록은 이렇게 있는데, 토르의 연애는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이어서 영화도 토르가 제인 포스터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과연 이번 편에서 제인 포스터와 토르가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으로 밝혀질지 궁금해지고, 또 다른 사랑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